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7천여 지역 주민들이 양재천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달집에 소원을 담아 올한 해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양재천 일대를 가득 메운 주민들. 따끈한 먹거리로 몸을 녹이며 봄에 앞서 이웃들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반대편에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널뛰기와 투호 등 민속놀이 한마당이 모처럼만의 야외를 찾은 가족들에게 즐거운 체험을 전했습니다. 무대에는 유명 가수 박상철의 축하 공연이 마련돼 양재천의 밤에 가락을 수놓으며 많은 주민들의 흥을 이끌었습니다. 10m 높이의 달집에는 올 한해 근심 걱정 없이 만사형통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걸렸습니다. 우리 고3 손자 있거든요. 그꼭 기어 이야기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래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평화롭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소원을 적었습니다. 달집 태우기. 풍요의 상징인 대보름달 아래 애구는 다 태워서 멀리 보내고 모든 복은 다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1시간 가까이 타오르다 완전히 사라진 달집. 달집이 끝까지 활활 타면 한 해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조상들의 믿음처럼 올 한 해 서초구에 신명나는 일이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보행로가 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바로 횡단경사가 발생한 보도인데요. 이처럼 기울어져 있는 보도는 비나 눈이 올 경우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초구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초동의 한 빌딩 앞. 빌딩 입구와 맞닿아 있는 보도가 8도 이상의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돼 경사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경사가 발생한 보도의 경우 겨울철 낙상 사고의 위험은 더 큽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도를 포함한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하도록 하는 건축 후퇴선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물 부지의 높이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다 보니 건축 부지나 건물의 1층 출입구가 보도보다 높이 시공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바로 이때 건물과 맞닿은 건축 후퇴 구간에 경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초구는 이처럼 보도 경사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 부지면의 높낮이는 물론 건물에 맞닿는 보도의 높낮이까지 도면에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또 건축 허가 때 보도 횡단 경사의 기준을 최대 2%로 엄격히 적용해 건물 중심이 아닌 보도 중심의 건축 설계와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와 건축 후퇴 구간의 폭이 각각 1m라면 건물 쪽 보도의 높이는 최대 2cm, 건축 후퇴 구간의 높이는 최대 4cm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평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게 구청의 계획입니다. 서초구와 서초건축사회는 건물 부지와 보도의 높낮이 표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대한건축사회와 서울시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서울시 전역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초구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영하던 허약 예방운동 장소를 두 곳에서 네 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포동의 한 경로당에서 허약 예방운동이 한창입니다. 빨간색 밴드를 머리에 감고 하는 목운동에 이어 무릎을 접었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허약 예방운동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육과 관절을 자극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줍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는 체조까지 접목시켜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서초구 보건소는 운동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자 건강키움터와 양재시민의 숲 두 곳에서 운영하던 것을 반포본동 아파트 복지문화센터와 방배열림문화센터를 추가해 모두 네 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허약 예방운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서초구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 청소년 인권 문제와 치매 자살 예방, OK 민원센터, 무료 법률 상담 코너 운영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아동학대와 여성 성폭력 이주 여성 피해자 변호에 힘썼습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서초구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그곳 첫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초구의 시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정말 관과 또 우리 여성변호사회가 같이 이 무브먼트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은경 회장님 또 여성 변호사가 같이 해주시니 우리 이제 한 마을이다 나섰다 이런 아주 용기 백배한 그런 오늘 이 자리 같습니다. 서초구가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최한 제3회 지방정부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반디풀센터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육아 공간을 제공하는 반디풀센터는 지난해 3월 방배삼동에 처음 마련된 이래 양재동과 반포동에 연이어 들어서 총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는 올해 서초동과 방배동 지역에 3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한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25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정보사 부지에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고 공연장과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등이 의무적으로 약 3만 2천 제곱미터 이상 조성됩니다. 서초구는 향후 정보사 부지가 문화복합단지로 개발될 경우 예술의 전당에서 서리풀 공원 등을 거쳐 세비섬과 연계되는 문화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사이트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